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1. 콘텐츠 보유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만약 비디오다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록화는 뭐 쉽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콘텐츠들이 있다면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카테고리, 타이틀, 개수, 작업시간, PC용, 모바일용, 인원수, 작업일수를 적용해서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콘텐츠 보유 현황을 파악합니다.